아시겠지만 제가 그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 몇 해 전까지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경제부총리를 했는데요. 역대 부총리 중에서 제가 장수 부총리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재임 중에 그 현장을 한 50회 정도 가서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갔던 현장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만났던 분들이 우리 중소기업과 우리 벤처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도 여러 번 왔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도 막 길을 받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강선철 원장한테 얘기했지만 아빌정 때문에 밀려와서 지금 제가 점심도 굶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배가 부릅니다. 제 경험 한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총리 하기 전에 이제 장관 마치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는데 언론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총장께서는 공직을 오래 했는데 다시 20대 초반으로 와서 지금의 젊은이로 된다면은 공직생활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대답은 노였습니다. 난 공부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있으면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끊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또는 심지어는 기성세대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이 질문 때문에 큰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공부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권하는 일, 우리 사회가 좋다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을 하며 살진 않았을까? 였습니다. 30대 초반 일입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회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고 싶은 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시도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공무원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그랬을 때 기자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창업을 좀 몇 번 하면서 실패하고 맛보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안정적이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길에 대한 그거를 너무 오래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 갖는 그 거부 반응이 좀 계속 생겼어요. 근데 국장이 돼가지고 공무원 국장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방도 따로 쓰고요. 근데 방을 따로 쓰고 비서 두면서 제한테 왔던 그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 직원으로 지원해서 미국 워싱턴에 가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모든 경제, 투자, R&D 대한민국 그 곱하기 4분의 1 하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30%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실 수도 있고 좌절 겪거나 어려우실 때도 있을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G펀드 오늘 1조 원 했지만 저는 그 이상 하고 싶습니다. 마침 올해 또 우리 강서촌 원장도 아주 전문가가 오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서 우리 도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뒷받침하겠습니다. 뒷받침한다는 얘기는 간섭하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이드라인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또 마음껏 기업 활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10만원은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8개월 됐는데요. 더 운영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원들이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그 특히 G펀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벤처나 이런 분들에게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펀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들 많이 힘든 분들 있을 텐데 상생과 포용을 원칙으로 해서 또 안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만 만들어서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경기 도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응원 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뿌려지는데요? 오! 네. 자 하나 둘 셋씩 협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펀드 결성 및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 컷을 더 찍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최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뭐 코로나로 유명한 분자진단 제품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혈당, 콜레스테롤, 통풍, 빈혈을 혈액으로, 말초 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 일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요. 물론 뭐 그 적절한 기업에 투명하게 잘 투자하는 게 물론 선결 조건이겠으나 잘하고 계셔서 저는 이건 많이 늘려야 된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창업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마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기업에게 그러면은 펀드랑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고 왜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예, 현대사회 벤처 기업은 초기 펀딩이 없이는 절대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콘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요즘은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술이 시간이 지나도 기술이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을 해서 많은 매출을 얻으려면 시장까지 가는데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펀딩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꼭 해줘야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키워야 전체 국가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미생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과 함께 그리고 신규 타깃을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제,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면역 항암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인 MSD와 독일 머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그 출연한 그 펀드를 통해서 저희 투자를 받게 돼서 보다 혁신적인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중물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까지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생소한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향후의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민간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희가 이제 판교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로서 어떤 혁신적인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인 좀 관점에서 저희를 좀 바라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새로운 제품, 혁신적인 제품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이런 공공기관을 출연하는 어떤 펀드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어쩌면 저희가 이런 경기도에 출연한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하게 됐고 글로벌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업을 맺을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펀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펀드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약이 많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어찌 보면 그 연구 개발을 이제 가속화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좋은 제품, 글로벌 이제 혁신 신약이라든지 하는 신제품들을 세계 조기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경기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순환 작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